대한민국의 최초이자 최연소 걸그룹 버스터즈를 알고 계신가요? 버스터즈는 케플러의 멤버 강혜서와 방과후 설렘에 출연 중인 명영서가 활동했던 그룹인데요. 오늘은 강혜서, 명영서에 이어 조만간 맹활약을 기대 중인 김채연을 소개할게요. 김채연의 매력 포인트는 강아지를 연상시키는 팔자 눈썹과 귀여운 발바닥이라고 해요. 김채연은 2004년 12월 4일생으로 상당한 명문가의 자손인데요. 제가 무식해서 잘은 모르지만 임경왕후의 부친 보원군 김만기의 11대 손이며 모계로는 조선 선조의 후손이기도 하다네요. 채연은 2008년에 개봉한 영화 과속 스캔들의 단역배우로 처음 연예계에 데뷔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아역배우로서 여러 작품에 출연하면서 자연스레 QTL이라는 키즈그룹에까지 발탁되었다고 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QTL 멤버로 활동하다 마블링 E&M으로 사명을 변경한 몬스타그램 대표에게 캐스팅되어 버스터즈 일기 멤버로 활동하게 돼요. 버스터즈 일기에는 방과 후 설렘 출연 중인 명영서도 일기 멤버였는데요. 명영서와는 연습생 시절부터 함께 연습했고 가끔 숙소를 이용할 때면 같은 방을 사용했을 정도로 친했다고 해요. 김채연은 최연소 걸그룹에서도 최연소 아이돌이자 팀의 막내였는데요. 3집 활동부터 새 멤버 강혜서가 투입되면서 막내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채연의 버스터즈 활동은 그리 순탄치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어린 멤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자체적인 규제가 심했던 그룹이었는데요. 나이에 비해 선정적인 의상과 안무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중 가장 가슴 아픈 일화로 버스터즈가 첫 아육대에 참가할 당시 신인인지라 팬좌석을 20석을 배정받았는데 먼 길을 와주는 팬들을 위해 손수 도시락을 싸서 반겼지만 20석 중 4명이 오지 않고 5석은 버스터즈 팬으로 위장한 타팬이었다고 해요. 이래저래 고생이 참 많았지만 버스터즈의 간판 스타답게 본의 아니에 제15대 한의역으로 발탁되지만 이마저도 폭행과 욕설 논란이 불거지며 결국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마지막 한의로 남게 돼요. 본의 아니에 활동 당시 소속사는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채연의 팀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9년 11월 18일에 버스터즈를 탈퇴하게 돼요. 탈퇴 후에는 YK미디어 플러스에서 새로 둥지를 트고 전문 연기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예능 프로그램과 여러 드라마를 통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라하트 고등학교에 입학하려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을 하면서 현재 서일문화예술국 뮤지컬 연기과에 재학 중이라고 해요. 부모님은 월곡역 인근에서 명랑핫도그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오늘따라 유상하게 핫도그가 땡기네요. 끝!